10주년 기념 축하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우연이겠지만, 우리 밴드도 올해가 9년 차예요. 10년인데, 몰랐어요. 몰랐다가, 10주년 기념 축하해달라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도 10주년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10주년이면 진짜 10이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언뜻 생각하니 이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통, 참여소통. 근데 10년 전에 어떻게 저런 좋은 문구들을 생각해내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밴드 이름도 좋잖아요. 수원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노숙자 분위기 난다고 옆에서 다들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수원역에 노숙자들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교사하고 경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인상고의 오늘 멜로디언과 카운을 맡은 삼인상고의 강경호 교사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경찰 오늘 평택 경찰서에 근무하는데 어제 야근이었나 봐요. 오늘 밤새고. 사실은 저희가 원래 풀밴드로 원래 오려고 했었는데 저희 드러머가 저기 강원도에 사세요. 근데 오늘 피치 못할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곡도 어제 갑자기 바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히려 바꾸고 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분위기하고 더 곡이 더잘 맞는 것 같아요. 풀밴드로 왔으면은 조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놀이와 이런 걸 하려고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너무 예쁘고 진짜 가을 분위기가 무시 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익어가는 10년이라는 세월과 또 되게 잘 맞다는 가사 같아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감사합니다.